그 기억을 또. 모가 옛날 모자. 사진. 잡을까? 위량 공이 찰나는 공이 빨리 서있어야 돼. 근데 이 말이 너무. 근데 먼저 하시게 해서 먼저 찍고. 괜찮아, 여러분. 위량 공이 찰나는 공이 빨리 서있어야 돼. 여기 좀 넣으면 되겠네. 그렇게요. 예, 일단은 그쪽. 주목 안 해본 사람 앞에 와야 되겠네. 앉읍시다. 우리가 뭐 보통 앉아가지고 앉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앉아 들어가시죠. 민지 보들 맞아 보자. 못해. 저기도 한다. 말도 붙잡고 와. 은경아, 말도 앞으로 나와. 앞으로 저 뒤에 분들은 앞으로 당겨. 쟤들 앞으로. 아니, 앞에는 그냥 앉아 계시고 뒤에 분들은. 간다고 봤다가 앞으로 왔잖아. 나도 못 잡을게. 저 뒤에 안 나옵니다. 키 작은 사람들 뒤로 가지 마요, 제발. 앉아서 찍어봐. 앉아서. 정도씩 앉아서 찍어봐. 내 고기가 부쩍 떨리네. 형님 얼굴 안 나. 그 얼굴 큰 사람 옆에 있어가지고. 앉아있어. 거기 앉아. 형님 자, 여기 보세요. 보세요. 그, 코, 누가 고개 숙이는겨? 그, 누가 고개 숙이는데?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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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어라. 안 웃는다. 됐어요. 됐어요. 들어가세요. 잠깐요. 정대희 사람 찍고. 저, 가에서 숙여. 요 누. 자, 화이팅 했으니까 하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트. 자, 하나, 둘, 셋. 하트.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잠깐. 오늘 그 가는 길 그 우리 코스 중에 그 조금 길이 안 좋은 코스 있어요. 아시죠? 그죠? 그 코스 갈 때는 1년을 걸려요. 차이가 좀 뭐예요? 그 다음에 한 3분 4시 4분을 쉬십니다. 그런데 지금 저 아침도 안 먹고 뛰다 보니까 배가 고프기라요.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밥은 저 소풍 카페 거기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도전에 좀 힘들 것 같아서 그 구탕 밑에서 그 뭐 물하고 좀 먹고 그 다음에 그 카페 가서 김밥을 먹고요. 그 다음에 부상 가서 한번 밥 쉬고 그 다음에 영천수 가서 한번 쉬고 그렇게 영천을 하고요. 하여튼 오늘 열심히 뛰어서 전 뒤에 살살 따라갑니다. 그리고 배에서 7분 페이스입니다. 7분 페이스. 계속 네. 출발! 그럼 시간이 있을까?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시간이 많을 것 같은데. 어차피 또 준비하려고 하면 그 시간 많이 걸려. 지금 안쪽으로 뭐 안전하게 가셔야죠. 안녕하세요. 어디 먹어야 돼? 있어가지고 가오의 풍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는 죽을 때, 그때 죽을 때. 뜯어서 이게. 물 받아야 되겠다. 물 좀 받아야죠. 아, 물은, 이거는 물. 그럼 한 2개 되겠다. 네. 한 2개요. 2개 들었으니까 한 2개. 나 막 눈에 힘 들어가야 돼. 보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야, 깜빡이를 안 울리네. 그래, 깜빡 안 울리고. 오, 형. 막걸리 뚜껑 들어. 아까 저 헬리콥터 달리니까 안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대지겠네. 발바로 바로 빠르게. 박정호 일 안 하나? 야. 아이고. 따라기 쓰면 누가 누가? 언니 오늘 다 그거 책임지고 언니 나타나야 돼. 숟가락 보지 마, 보지 마, 너. 걸어 봐야 니가 막는 거야. 응? 힘이 나, 이거. 아, 이건. 결혼, 결혼. 얼마나 하잖아. 갔다가. 올라봐, 올라봐. 어? 자. 마음만. 근데 왜 자꾸 작거를 안 해? 아니 잠수 어찌인데? 먼저다. 고생했습니다. 빨리 고생했습니다. 아까 그래도 아까 80 공기는 무섭더라고. 80 끝나? 원래 발등하고 왔다. 내가 오지 그래. 시원하다 지금. 일단은. 차 안 타세요. 아이, 아는 사람 있네. 예, 반갑습니다. 올라가요? 아니, 아니, 이거 봐야지. 반갑습니다. 이봉수이 때문에 아빠가 얼마 나 오늘 처음이라 가지고.
올라와. 선장 올라와. 벌자. 선장님은 나중에 공식적인 저기에서 회의를 한번 한번 딱 해주면. 예, 지금 뭐 마지막 주제도 오십니다. 군방홀 회원들이 처음 출발할 때 한 30명 됐는데 그 완주 다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뭐야 뒤까지 못 챙겨가지고 한 시간 정도 늦게 들어갔는데 안 흔들려가지고 저번에 내가 또 뛰가 무리해가지고 회원 때만 뛰었어. 끝까지 못 챙겨 미안하고 다음에 내가 꼭 챙길게요. 내일에도 아마 이 코스 잡아가지고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코스가 보니까 4시간 45분 걸렸어요. 여기 12시 반에 들어왔는데 12시까지 들어왔는데 자, 그럼 위해서 맡으세요. 오늘 기록 한 30, 한 2kg 되는 것 같아요. 자, 주막걸 발전을 가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일단 뭐 쭉 한 잔 들이키고 또 예. 네, 또 한 잔 또 저 차십시오. 저 다음은 저 이부 회장님께서 오늘 또 봉사 활동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 회의를 진행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동안 또 이제 총 얘기 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예. 네, 저는 저 고생 한 개도 안 했고요. 재미있고 즐겁게 했습니다. 했고 오늘 이렇게 이제 코스를 잡고 했는 거는 어, 우리 이사회를 통해서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우리 제일 고생한 분이 성무님. 성무님이 원래 이렇게 메뉴까지 성무님이 결정을 했고 그다음에 그 성우 국밥도 직접 끓이고 해서 하여튼 신경 많이 썼습니다. 일단 청문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주세요. 좋아 두 분이 박수. 청문 두 분이 얘기할 거 있었는데. 맞아. 감옥장이 참 오는 말이야. 열심히 한 거 다 잘 알죠? 네, 감옥장 위해서.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말로만 했습니다. 저는 뭐 그 크게 뭐 고생했는 것도 없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오늘 저 참석해 주신 분들 참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그 조금 더 내년에 좀 더 많은 일에 참석하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했습니다. 구마클 발전을 위해서 건배를 하겠습니다. 자, 구마클 발전을
주여! 뭐야? 박수 안 치라고. 박수? 한잔 했어요. 한잔만 해야 돼, 지금. 100년 야, 이거 내 짧은 거, 긴 거 이래 두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어떻게 하자 그런 나는 이사회 통해서 나왔지만은, 진행은 전체가, 저, 우리, 이철규, 지금 이사학께서 이렇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이것도 옷 디자인도 한 두 번 정도 바꿨고, 또 우리의 그만 큰 뭐 구미 마라톤도 이렇게 한 걸로 바꾸고 하면서 다 진행했는데, 하여튼, 그, 이철규 이사 조금 있으면 올 겁니다. 오면 박수 한 번 더 치지만은 지금 그 이철규 씨 수고했다고 박수. 예. 사장님 오늘 애들 여기 산에 뭐 하러 왔는데? 네? 놀러요. 놀러 왔어? 누군 아는 사람이라? 몰라요. 여기 아는 분 있냐? 여기 있다, 여기 씨.
어떻게 알았지? 맥주 한잔 줄까? 아니, 그나마 안 되지. 그냥 먼저 좀 가보겠습니다. 맛있다. 그래, 찍었어. 오케이. 아, 다 나왔어. 오늘 진짜 얘 자식다. 어, 맛있어. 수연이. 뭐야, 들었나? 좀 여하노. 내줬다, 안다. 이야, 언제 손이 비비나. 뭔데, 족밥 만들어. 맛있대. 국물. 근데 뭔 솜씨야. 그거 안 내면서 자꾸만 그거. 고기 억수로 만들었어 밑에 나고기라 개고기라 개고기 왜 이렇게 할까? 이거하고 똑같나? 색깔이 똑같네. 이건 소고 이건 개고기야. 고기는 멍멍 많이 먹었어. 뭐가 어디서 나왔어? 내 아는 사람 얘를 왜 먹어? 저 사이에 나왔네. 이거 먹겠다. 갔다 놓고 어디 갔다 오셨어요? 갔다 놓고 왔지. 이렇게 자실 나오죠. 왔네. 김 회장님 저 아까 말씀 다시 한번 더. 회장님, 아, 저, 그, 최 기자님 오셨는데, 아까 전에 그거 다시. 아, 네, 처음으로 신청했다. 그, 아까 제가, 그, 최 기자 오셨을 때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그, 저거 마라톤 고기, 진짜. 우리 교복, 교복 하는데 상당히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최 기자님한테,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 기사님, 저, 이따가 저, 옷 추진하면서, 그, 그런 것들 한마디 좀 해주셔야 되는데. 왔네? 오셨네. 저, 잠시 저, 최 기사님, 그, 한 말씀 듣겠습니다. 막걸리 한잔 먹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아니. 그동안에 뭐, 추진 과정 좀 얘기해 주십시오. 예. 제가 전에 옷장사 해봤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좀 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공장도 가격으로 받아가지고, 저 순간에 딜러가 빼먹는 거 없이, 그래가 좀 싸게 해가지고, 그래서 품질이 좋습니다. 이게 지금, 얼굴 띄고 와도 지금 냄새는 안 날 겁니다. 그래서, 흡수 잘 되고. 예, 다운수 잘 되고, 하여튼 좋은 걸 잘 했어요. 뭐, 팔이 좀 길고 짧고 하는 거 있을 건데, 그거는 살을 키 차이가 나니까, 저기, 저 세현석 씨하고, 김대영 씨 똑같이 말을 100월 했는데, 아까 조희결 씨하고 100월 똑같이 했는데, 살 차이 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향열 씨가 저렇게 아예 미리 알고 하나, 긴 팔은 사이즈 크게 하고 이랬으면 되는데, 이제 그런, 그런 게 좀 있고, 나머지는 뭐, 다 잘 됐습니다. 건배지. 형님아! 형님아! 오예! 오예! 박수! 오예! 그냥 앉으면 맹공하잖아. 아, 그러면 들고 있는 저, 들고 있는 저 안에 같이 앉아 놨다, 그러면. 전화 요금도 안 나왔어. 아, 그건 상관없습니다. 자, 앉아 놨어, 자. 자, 그러면 앉아. 박찬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나는 김수현 씨 때문에 머리 돌았어. 아,
조시 안 나와? 아무리 섬세해도 연습을 안 했는데 조시 안 나와? 얼마만 드릴까? 얼마만 드릴게. 아니 그 여기 아까 눈물이 말하고 눈물이 다 깜빡 봤어요. 많이 줘요. 아니 해. 뭘 사람한테 줘? 뭘 사람한테? 해 드실 겁니까? 드실 거면 드나 드릴게요. 좀 더 드려야겠네. 해 장사하는 거야. 아, 형들 좀 있어. 5,000원, 5,000원치 드릴 거야. 얼마치 드릴게요? 얼마치, 얼마치? 집에 차 갔다 놓고 다시 왔어. 2차 하잖아. 승희야! 그 안 바쁘면 몇 줄 알아? 2차, 여도 2차, 저도 2차. 뭐, 나 2차. 다시 먹고 갔네. 빨리 넣어, 임마! 아, 먹고 갔다 온 거 하고 또 풀리지. 안녕하세요. 예. 부산에서 뛰어왔다. 왔어. 부산에서 뛰어왔다. 여, 맞네, 여도! 여도 왔다, 여도. 아, 얘 좀 나이. 새로 또 시작됐네. 일단 유미연이 얼굴이 공개되면 안 되는 그 여원이기 때문에. 아니요. 알죠. 유미연님이 모자잖아. 또 얼굴 공개되면 안 되잖아요. 이거 모자지. 아, 이제 기억났어, 나. 예. 그때 김용민이랑 가사. 아. 이름이 같으니까 예. 그렇게 말한 거야. 아, 이거 진짜로 봤는데 모르는 아니, 진짜 아니다! 맞다, 이거 폭파, 맞다. 맞다, 맞다, 이거. 폭파. 진짜야. 뭐가? 요리해봐. 또 조금만 해봐. 진짜야. 진짜가 아니다, 자는 아가. 진짜 한 거. 진짜 했다.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맞다, 맞다. 진짜라니까. 어머, 진짜. 나는, 아니, 이름이 같다니까. 아니 그래 유리띠 그래 아 이름이 똑같다가 놀이 그거 내 그 HID 그거 그거잖아요 HID 이런 거 이름이 나왔어 국방공작 원 이거 우리 해 이름 똑같다 이름 막 이분이 이분이 갔다 왔지 우리 윤명 씨가 이분 갔다 왔어요. 진해 특수부대 말 안 해요. 네 문으로 묻지 마요. 묻지 마. 묻지 마. 묻지 마 관광. 알겠습니다.
먹고 한 분 될 때 한 분 될 때 야, 씨, 너 빠르다, 시간이. 시간이 너무 빠르. 찍으시는 거죠? 예. 아니, 덕분에 우리 오늘 참 편하게, 이거 좀, 술에도 빌리고, 자리도 이제 쾌적한 공간에서 잘 썼는데, 근데 5월 첫째 주부터 이렇게 시행이 됐잖아요. 그 전하고 이제 시행되고 난 뒤에 바뀐 점, 변화 같은 것 좀 있으면 한 말씀 좀 해주실래요? 일단, 시민들께서 좀 약간 체계적으로 공원을 이렇게 써주시고 또 관리해 주시는데 잘 따라주시는 것에 대해서 서로 시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없애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도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다들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이렇게 웃으면서 나가실 때 그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부담되시겠네요. 네. 그전보다 좀 뭐 쓰레기 지저분한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자기들이 알아서 이제 한 곳에다 이제 쓰레기 좀 모으고 이런 게 좀 많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좀 이렇게 자리를 예약제로 시행하다 보니까 그 자리를 사용한 사람들이 책임의식. 책임감 있게. 예, 맞네. 책임의식 있고 좀 약간 잘 분리수거도 잘 해주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무료라는 게 좀 제 입장에 좋긴 좋은데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이제 자리수도 받고 해야 이게 그래도 책임감 더 느끼고 하지 않을까요? 물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들이 있어서 그런 돈을 받으면 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돈 받는 거는 만약 받으면 좀 저희가 더 그렇게 알겠습니다.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궁금한 게 아닌데 이게 도립공원에서 이렇게 시행하는 게 최초인가요? 어때요? 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잘은 모르겠는데요. 공원에서 이렇게 야영장을 관리 이렇게 하는 건 처음 들었거든요. 그렇죠. 어쩔 때는 이거 보통 어떻게 공원 가도 체도 좀 많이 비싼 편이고 자리 잡기도 힘들고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우리가 편하게 이렇게 쓸 수 있어 너무 좋네요. 사실 이제 실례지만 성함하고 여기 또 어떤 직 뭐 어떤 일하는 부서 이런 것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제 이름은 안태일이고요. 저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부산 도립공원 관리 사무소에서 근무는 몇 달째,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2월에 훈련소 나와서. 안태일. 3개월째. 예. 고생 많이 하시네. 아닙니다. 그 일을 챙길 것도 잘 하시는구나. 친절하시고. 덕분에 이게 참 너무 오늘 너무 즐겁게 하고 가요. 요, 전경 한번 찍고 마칠게요. 고마워요.